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최초 유럽 5대 리그 한 시즌 20골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지난 8일 토트넘은 리버풀과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후반 11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토트넘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지만 아쉽게 후반 29분에 실점하며 1대1로 비겨 승점 1점밖에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선제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 득점으로 자신의 한 시즌 리그 최다골은 물론 아시아 최초 유럽 5대 리그 20골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는데요. 또 이번 득점으로 득점왕 경쟁도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현재 리그 득점 1위는 22골의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것이 20골의 손흥민 선수인데요. 아직 리그 경기가 3경기 남았고 2골 차이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득점과 좋은 활약으로 킹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고 현지 매체들의 좋은 평점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인 구공민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주고 필요한 순간, 필요한 위치에 나타나 가볍게 골을 만들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리버풀을 괴롭혔다며 평가했고 다른 현지 매체인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주고 경기 내내 열심히 뛰었고 여러 차례 침투로 리버풀을 곤란에 빠뜨렸다. 세세뇽의 낮은 크로스를 받았을 때 완전히 노마크로 골을 넣었다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손흥민은 올 시즌 3경기를 앞두고 누적 파워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EPL 7경기에서 11골을 기록했고 페널티킥 득점 없이 리그 20골 고지에 올랐다. 기대 득점의 거의 2배가 되는 득점 기록이다. 누적 파워랭킹 2위 살라는 22골 중 5골이 PK에서 나왔으며 기대 득점과 실제 득점이 같다라고 조명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록과 다르게 토트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요. 토트넘은 지난 16일 브라이튼전과 24일 브렌트포드전에서 1무 1패를 기록하며 아스널에게 4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 챔피언스리그 진출과는 더욱 멀어졌는데요. 5월 13일 토트넘과 아스날의 마지막 맞대결이 관심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